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근간이고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최근 창조 경제와 발맞춰 창조 농업붐이 일면서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리더이자 국내 농수산식품의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한식의 세계화, 우리 농산품의 세계적 수출, 식품 한류의 흐름이 생기면서 유자, 인삼 등 식품의 수출이 늘고 고부가가치 농산품 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농산품 수출 도약의 중심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이 있다. 김재수 사장은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33년간 농업 관련 공직 생활을 거쳐 201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부임했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김재수 사장. 오늘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오늘 이 AT라고 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곳에 왔는데 굉장히 그 건물도 크네요. 직원은 얼마나 되나요? 직원은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럼 하는 일도 많겠네요. 예, 저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예. 요약할 수 있는데 예, 국내 농산물의 유통 개선하고 예. 수급 안정, 예. 그다음에 우리 농식품의 해외 수출 예. 촉진하는 거, 예. 그다음에 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거. 예. 그런 그 네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AT라고 말하는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예요. 예.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포함하는 모양이죠. 예. 농식품 산업이라고 그러고 농산업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농업 생산과는 좀 다르게 생산 이후에 여러 가지 가공, 유통, 저장, 수출 뭐 이런 걸 포함한 그 식품 산업 전반을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식품 산업이라고 이렇게 약칭하고 있고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과거에는 저희 그 공사의 명칭이 농수산물유통공사였습니다. 그랬죠. 그것을 지난해 1월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식품을 넣어서 그렇게 바꾸었고 약자는 과거와 같이 그대로 AT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통까지 포함이 되면 식품을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하기 위해서는 뭐 저장이라든지 또는 장기간 보존이라든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또 연구도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통 개선의 과제가 농업 분야의 큰 그 핵심적인 해결 과제인데 생산하는 거 이후에 포장을 한다든지 수송을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사가 직접적으로 뭐 연구 개발하고 이런 거 기능까지는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우리 공사가 직접 우리가 비축 창고도 있습니다.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또 국내 값이 지나치게 올라갈 때는 비축한 농산물을 또 방출도 하는 기능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생산 이후에 많은 기능을 저희 공사가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자리 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로 발족하여 농어촌 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이곳은 지난해 1월 급변하는 국제 농식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농수산물의 수출과 유통개선, 수급 및 가격 안정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농수산식품 육성 전문 공기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유통 구조에 대한 대